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든차일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골든차일드가 데뷔 3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인 퓨처 앤 패스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골든차일드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콘서트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포스터 속에서 골든차일드 멤버들은 데뷔 앨범 골차와 같은 배경에서 찍어 180도 다른 이미지로 성장한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은 날 골든차일드의 단독 콘서트 퓨처 앤 패스트의 선 예매 티켓이 인터파크를 통해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픈되기 전부터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지며 과거와 미래를 예측할 소중한 기회라고 전해져 많은 팬들에게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인터파크를 통해 선 예매로 오픈된 골든차일드의 단독 콘서트인 퓨처 앤 패스트가 전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와, 포스터 진짜 과거라 현재다. 내 자리가 있다니 너무 행복해. 골든차일드 콘서트 너무 기대돼요. 골든차일드 흥하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의 첫 단독 콘서트인 퓨처 앤 패스트는 오는 2020년 1월 18일과 1월 19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개최가 되며 또한 내일 20일 오후 8시에 인터파크를 통해 일반 예매가 오픈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예매도 정말 되고 얼마 안 돼서 전좌석 매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골든차일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